3장 12절에서 13절 본문 중심으로 영적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하는 말이 있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국의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진찰한 그 통계를 낸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의 사람들,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한 20%, 10명에 한 2명 정도의 사람들은 해도 별 유익이 없고 안 해도 그만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 실제 꼭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서 염려하는 그런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 하는 그런 통계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꼭 필요한 해야 되는 그런 10%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90%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형입니까?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는 살인마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손해를 끼쳐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시편 6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근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근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놓는다 하는 그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서 약하게 만든 다음 절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염려 근심 걱정,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체험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성경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143번이 나오고 염려 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한 55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빼버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인간을 죄에 빠뜨려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런 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적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육적 근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육적 근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식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들이 염려, 근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삶이 얼마나 참 바쁘고 피곤합니까? 어쨌든 참 미국 사는 삶이 참 여유가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유가 없는 참 바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국 땅에 살면 일단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죠? 뭐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 삶, 의식주 그 기본적인 그 문제 가지고 아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들에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또 다른 의식주의 문제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삶을 잡아 흔들고 있는 것만은 우리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근심이고 이런 근심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데 피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심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근심 대신 해야 할 영적인 근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2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솔직히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적인 것 가지고 염려 근심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가지고 더 염려 근심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했는데 그 근심 걱정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의 부분이 바로 육적인 근심이었고 또는 얼마만큼의 부분이 또 영적인 근심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먹고 사는 우리 인간 삶에 연관되어진 그런 것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우리 신앙이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더 근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육적 상태를 위해서는 근심할 염려가 없지만 또 해서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밤잠 못 자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염려, 근심,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그 법정으로 이제 신문을 받으려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래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과 베드로와는 거리가 있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는 그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거리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멀어질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의 신앙의 상태가 거기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없이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간의 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신앙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까?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여러분 관심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쪽의 부분이 더 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은 한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내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 컸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나 세상을 향하여 더 컸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삶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남이 봐도 모르죠. 한계가 있죠.
정말 내 마음의 전폭적인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이것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내가 거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근심이 염려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큰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생활하는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내가 정기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해버려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요. 정기적으로 교회 봉사 활동에 내가 하고요. 이러면은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같이 가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없이도 교회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체험이 없이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감격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도전과 의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 위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 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믿음 위에서 되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말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좀 안 돼서 참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을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내 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판단,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못하거든요. 모르거든요. 내가 나도 잘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강팍이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죄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로 섞습니다. 섞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깨달음이나 도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감격대로 내 마음의 삶을 향하지 않는 것. 마음에 아무런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살고 날마다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한 의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 도전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마음이 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이 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악하고 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역사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런 사고방식 속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례요한 때 이것이 극치죠. 극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뎌져 갑니다. 점점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참 감격.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굳어져 버리죠. 이거 깨기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이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 또 저 소리. 세례요한도 이것이 극에 도달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허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들이 타성에 빠져버린, 굳어져버린, 무뎌진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는 세례요한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무뎌지지 않는지, 무뎌져 가고 있는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근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신다는, 하나님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갈 때. 세상 일, 육신의 일, 근심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영적 근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3월 14일자 크리스천 저널에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제프리 하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계속하게 한국 목사님들이 안 들어간 게 다행입니다. 미국 목사님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섯 개 교단에 7,441명.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7,441명에 대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니까 10명 중에 4명이 노. 못 믿겠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10명 중에 5명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8명이 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거보다 수치는 적게 나오겠죠. 수치는 적게 나오겠죠.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작년에 이런 통계가 한번 나온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아닌 일반 크리스천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60% 10명 중에 6명이 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다른 데 팔고 살 때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데다 정신 팔고 살 때가 아닙니다. 다른 데다 관심을 두고 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에게 안 미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져 가고요.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산다면 우리 삶 자체가 내용이, 목적이,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산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 삶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목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40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지 하면서 자기 하던 모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신학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내용이 이렇게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팔아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작년이나 5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물어보면 다 정신이 귀하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이,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정신이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죠.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리를 놓아가야 할 터인데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 가치관이, 인간의 그 고귀한 정신이 보이는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작년 7월에 우리 김석균 전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서울 시흥의 문일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죠. 국어선생님인데 이분이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 시간에 성경을 쭉 가르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쭉,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시죠, 여러분? 예? 예. 앞에 어떤 학생이 앉아서 막 쓰드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설명을 안 듣고 뭐를 쓰나 하고 와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하니까 뭐라고 썼다 그랬습니까? 겁주고 있네. 그래.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이 학생이 또 막 쓰드래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뭐를 썼을까 하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사기치고 있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예?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왜 주셨을까요? 천국 지옥 없고 이 사는 게 끝이라면 그래, 너희들 그냥 마음 편한 대로 살다가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확실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없으면 헛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헛산 겁니다. 헛산 거예요. 세상 근심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에녹과 노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적인 부분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영적인 부분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통행한 것처럼, 그리고 에녹이 3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